스파키 미니입니다. 방금 이제 노라조 형님들의 노래인 형하고 그 다음에 그 B612라는 예전에 그 90년대 그 락그룹 나만의 그대 모습 불렀고 둘 다 고음역이 강조된 노래죠. 그런 다음에 고음 중음 계속 연습하다가 이제 그냥 가기 아쉽고 아직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연습 최소 한 시간 해야 할 것 같아서 발라드를 좀 해보겠습니다. 포지션님의 임재웅님의 I love you. 이거 원래 원곡이 이제 일본 뮤지션의 원곡이에요. 이게 맞나 음정이? 잠시만요. 아 이게 막 원음적인 것 같다. 전주가 너무 아름다워요, 이 노래는. I love you.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. I love you. 의미 없는 말이 되었지만 사랑해요.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. 다신 볼 수 없는 이별인데 돌이킬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댈 잡아두고 싶은 걸 이 세상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텐데 눈물 한 방울도 보여선 안 되겠죠.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소로 날 떠나요. 그 미소 하나로 언제라도 그대를 찾아낼 수 있게. 아 돌이킬 수 여기 언제라도 여기 이 옥타브 솔로 연결하는 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.
보여선 안 되겠죠.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소로 날 떠나요. 그 미소 하나로 언제라도 그대를 찾아낼 수 있게.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약속 하나만 해요. 이렇게 아프게 너무 쉽게 헤어진 사랑하지 마요. 진짜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발라드들이 진짜 엄청납니다. 진짜. 뭐 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, 하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시절에 20대, 이제 10대 사춘기를 보냈던 사람이라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떤 감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이런 어떤 발라드를 접하다 보면 조금 달라요. 느껴지는 게. 타인과 다를 수 있는데, 제가 생각하는 그 느낌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아마 저하고 동년배이신 분들, 81년도, 2년도, 3년도, 뭐 이런 쪽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막 90년대생, 2000년대생 분들이 이 느낌을 이해하지 못한다, 뭐 그건 아니고요. 그건 아닌데. 하여튼, 감사합니다. 스파키 미니어크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